그렇죠.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약 10분 정도의 시간만이 남아있는데 빠르게 한 골을 따라가야 이제 승점 3점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반대편 비어있습니다. 슛! 빗발랐고! 슛! 오! 이걸 막아냈습니다. 박성민 슈퍼세이브!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정택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왔거든요. 네. 그리고 슈팅까지도 정확하게 연결을 했는데 골문 구석을 보고 좋은 슈팅을 만들어줬는데 이걸 박성민 선수가 따라가네요. 이 빗맞은 슈팅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슈팅이 되지 못하면서 이정택 선수에게 정확하게 또 연결이 됐고 이정택 선수 앞쪽에 수비 없었거든요.